드디어 우리도 유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거 밑에 유료 광고. 냉철 TV. 유료 광고. 에어로팩스. 자기 알고 있었어? 이거 유료 광고? 후원 받은 거? 아니? 몰랐어? 이거 어디서 샀어? 코스트코에서 샀잖아. 코스트코에서? 뭘로 샀어? 우리 돈으로. 뭐 몰래 뭐 코스트코나 어디서 뭐 따로 뭐 없었어? 없었는데? 없었어? 남들은 돈을 받았지만 안 받은 척을 하잖아. 우리는 안 받았지만 받은 척을 하자고. 내가 사고 싶어서 내 돈으로 샀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깜짝 놀랐을 거야. 어? 냉철 TV. 자기도 놀랬지. 왜 저러나? 자연스러웠지. 오늘 소개해 줄 제품은 애프터샥의 에어로팩스라는 이 제품인데, 아, 우선 포장을, 나니까 포장도 본데, 확실히 물건 잘 만든 애들은 포장도 좀잘 만들어. 포장도 이게 자석으로 딱 해가지고 잘 만들어. 까보면 안에는 뭐 별거 없어. 이거 하고 이제 충전기, 여분 충전기하고 기본 충전기인데, 이걸 왜 샀냐? 나는 그 깃밥이 거의 보통 사람의 한 몇배인 것 같아. 그 이어폰을 이렇게 넣었다 빼면 이어폰이 더러워져 있어. 극혐이야. 내거 이어폰 꼈다 낄라 그러면 솔직히 좀 깜짝 놀랐잖아. 끼기 싫지. 그리고 이게 귓구녕을 이렇게 막잖아, 보통. 내가 그 에어팟도 써보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껴봤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답답해. 그난그 느낌이 싫었는데, 내가 전철 타고 주로 다니니까. 그럴 때 없으면 이것도 개고통 받거든? 그 유튜브 재밌는 거 있잖아. 냉철 TV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걔는 또 자막도 안 달아요. 성의가 없어가지고. 없으면 개피곤하고, 있으면은 귀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 이건 알고는 있었어.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나올까. 우선 우려스러운 점이, 아, 정말 귓구녕에 넣는 것만큼 그렇게 소리가 잘 들릴까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편할까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사기는 한달 전에 샀어. 코스트코에서 내돈 내고. 이거 유료 간 거니까 좀 있어 보려고 척하는 거. 제 돈으로 샀어요, 형들. 우선 착용감은, 내 안경을 또 끼고 있잖아. 괜찮아. 되게 편해. 되게 편하고, 이거 만듦새가 잘 만들었어. 여기 벌써 버튼이 딱두 개밖에 없어. 사실 버튼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거든. 볼륨 업, 볼륨 다운, 전원 키는 거, 페어링 버튼 정도밖에 없어. 여기, 요거는 이제 전화 오면 전화 받는 버튼이야, 요 옆에 있는 거. 근데 음악 감상, 자기 들어봤지? 어때? 꽤 괜찮던데? 꽤 괜찮지. 확실히 저음은 안 돼. 그러니까 음악 감상력으로는 좀 부족해. 근데 괜찮아. 귓구녕을 안 맞고 이 정도 소리를 나한테 들려줘? 소리 이 정도면 만족. 아, 착용했을 때그 귓구녕 이게 딱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이거 외계인 같고, 이 귓구녕이 이게 크잖아. 그 아이팟 같은 거 무동산이 같고, 내거그 버즈 같은 건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이게 이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아, 그리고 편하다니까? 무슨 귓구녕에 넣고 빼는 거다 편해. 그리고 내가 다운을 타고 뭐별 저걸 했는데도 이게 안 빠져. 딱 있어. 자전거 타기 진짜 좋아. 자전거 타고 갈때 외부 소리도 듣고, 이게 선전 보면 그거거든. 외부 소리도 들리면서 음악 소리도 들리고, 전화도 들릴 수 있게끔. 외부 소리도 잘 들려. 자기 소리 지금 잘 들려. 노래 틀어놨어? 아니, 꺼져 있어. 버튼도 확실히 그 밑에 잘 배치 잘했어. 얘 신경을 많이 쓴 거야. 거기다가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충전. 일반 USB 타입이고, 이 충전 단자인데, 이게 자석이야. 충전 되는 거야. 잘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그러면 거꾸로 해가지고 고장나면 어떡해요? 거꾸로는 안 꽂혀. 절대 안 꽂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이 느낌이 진짜 좋아.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 느낌이 착 하면 충전이 되는 거야. 8시간 사용할 수 있어. 거기다가 방수. IP67. 이게 방수 등급이거든? 숫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완전 방수냐, 물에서 뭐몇 미터의 그 등급인데, IP67이면 일상생활에서 생활방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비 와도 돼. 이거 타고 가다가 비 와도 되는 거야. 더구나 난 자전거 탈 때는 이게 필수야. 요새 이걸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너무 편한 거야. 또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전화는 어떨까? 핸즈프리 성능은 어떨까? 한번 해보자. 잘 들려? 아, 그 내가 이거 전철에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들리더라고. 당연히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야 잘 들릴 것 같은데, 근데 에어팟도 그게 있거든. 여기에 떨림을 이용해서 이게 잘 들리게끔 한데, 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잘 들리지. 야, 이거 내가 마스크 쓰고 해볼게. 근데 요새 이제 전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면 이제 극혐이잖아. 극혐이라는데 이제 못 들어가지. 야, 지금 마스크를 썼어. 어때? 소리가 어때? 아, 똑같아? 똑같은 걸로. 나도 좀 더 잘 들리나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전화세 많이 나오니까 전화 끊어야지. 우리 자전거 여행 갈 때 자기도 이걸 하나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걸 타고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또 가격 얼마지 이거? 네이버에서 쳐보면 18만 몇천 원 정도 할 것 같아. 우리 코스트코 조금 쌌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본 경험으로 자전거 탄다, 기회보 막는 거 싫다. 그럼 대안이 없어. 그냥 사요. 우리 이거 본 애프터 샵 수입 총판 형들 인간적으로 하나 보내주자. 제거 보내주세요. 인간적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내구성도 괜찮고 워런티도 인증해놓으면 2년이야. 제가 여러 개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아 리뷰해도 되겠다. 우리는 이제는 진짜 그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만 한다. 여기 이거는 그냥 한번 달아봤다. 써보고 이거는 얘기해도 욕 안 먹겠다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렇게 주식도 내가 아 이 종목 얘기해서는 이거 욕은 안 먹겠다 하는 종목 줄 얘기하잖아. 그 대표 종목이 대표 종목이 LTBQ 이마트? 아니야. 뭐 나이스도 먹었고 지금 괜찮았어. 걔만 보내주면 된다고. 그만 웃으라고. 이마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웃어가지고 생각이 나버렸잖아. 아, 그 얘기 아니었어? 기억에서 지우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이번 주말에 또 좋은 거 하나 할 거야. 매주 한 종목씩 내가 하나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걸로. 그래도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해도 종목이 한 500개 있으니까 한 몇 년을 누가 먹을 수 있다고. 저번에 CDG 했잖아. CDG 산 사람들 다 만족스럽다고. CDG 에어 저 모델 이것도 내가 볼 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냥 사. 내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여러 개 샀는데 내가 봐가 아, 이건 좀 별론데. 근데 LG 청소기 박스만 깠잖아. 근데 단점이 내가 몇 개 많이 보이더라고. 삼성 거 훨씬 반값보다 내가 장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후속 리뷰를 안 찍은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거 괜히 내가 이거 뭐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내 돈 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먼 미래를 위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재밌어. 내가 이런 게 하고 싶었어. 이런 게 딱 쏘고 그냥 사 이거 멋있잖아 하고 싶었어. 에이, 기래요. 언젠간 테크유튜버